예전에 그 전세 임대 주택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제가 발품을 팔았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 사실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전세 임대 주택이 정확히 뭔지 정확하게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오. 예. 이자는요? 예, 당연히 입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한 30-40% 이 정도 저렴하게 나가는 거죠. 전세 임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고자 우리가 부동산부터 먼저 가봤거든요. 예. 자, 함께 가시죠. 일단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공사에서 이제 해당 자격이 되는 이제 입주 대상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입주 대상자한테는 최소한의 이자를 네. 받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리고 친혼부부 가능하고. 친혼부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도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고. 네. 시중 시세 대비해서 30%에서 40% 이하로. 저렴하고요. 최근에는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거나 네. 신혼부부에 대한 네. 지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아이가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네요, 조건이. 집주인 동일하신다고 하셔도 네. 아무 집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건축물 대장의 주거용으로. 주거용? 네. 그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건물의 빚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아,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건축물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네 번째로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대출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이 1%에서 2% 사이로 잡혀 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나가는 거예요. 8만 얼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인지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혜택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세입자에게는 중개보수가 면제되고요. 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예 면제돼요. 아, 대박이죠. 예. 임대자금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화재보험 가입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이걸 다 체크를 하고 또 전화를 해서 그 집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좀 더 뭐 쉬운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네. 입주자 1대1 맞춤으로 입주자 대신해서 도우미가 네. 편하게 알아봐주는 그럼 구해줘홈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네네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포털이 있구나. 네, 맞네요. 여기서 중개 보수에 대한 것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유코디님, 네. 이렇게 설명을 다 들으니까 어떤 집을 구해야 될지 느낌이 오죠? 이거 책임감을 갖고 네. 이게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꿈꾸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마인드가 다른 겁니다. 어, 맞습니다. 네, 부부의 마인드가. 시작부터가 다르죠. 이렇게 하죠. 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유. 행복이 두 배란다. 밑에 방 두 개 있고 그게 복층에 방이 두 개예요. 아, 두 개죠. 화장실 두 개, 베란다 두 개 있고 네. 제가 2억 3천에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잘 맞습니다. 전세 2억 3천에. 혹시 매입 임대 주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 그게 뭐죠? 매입 임대 주택? 하는 거예요. 매입 네. 임대 주택은 공사에서 주택을 사서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아. 시스템이에요. 어,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사가 집주인이랑 계약을 해서 네. 우리 세입자한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네요. 매입 임대주택은 공사가 매매한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보증금이랑 월 임대료를 공사한테 주는 거고. 매입 임대 주택에 다른 점이 있다면 소정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아~ 예. 동탄 신도시 네. 예, 있다는 거고요. 화장실까지 두 개, 방 세 개. 발코니가 세워질 수 없어. 패트리스 하우스. 뭐야? 어 자. 뭐야? 어, 예쁜 것 봐. 아 뭐야? 어떻게 열고? 이 집은 매입 임대 주택이에요. 이게 이자 대신 네. 월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맞아요. 기본 보증금이 6,280만 원. 어 괜찮네요? 어 보증금 괜찮네요. 월 임대료는 네? 389,900원. 어 내가 지금 월 임대료가 조금 센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면 200만 원당 만 원씩 우와! 됐네! 1억 원대까지 올리면은
지금 월 임대료 보세요. 10만 원대요? 15만 6,400원. 아니, 저 집을 한 달에 10만 원대에 산다고. 그럼요. 야, 말도 안 돼. 저 단지에. 자, 의뢰인의